2015년 8월 7일 금요일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선문대학교 본관 1층 로비에서 2015 아세안 우수 이공계 대학생 경진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진대회 분야에는 3D CAD 실무와 C언어 실무, 인쇄전자 실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참여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경진대회 참여자는 심사 당일 전원 포스터 앞에서 전시 및 작품 설명을 했습니다. 경진대회 참여 학생에게는 참여 마일리지와 우수 작품은 추가 마일리지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프로그램 능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경합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거 만들면서 조금 처음에는 2주 동안은 거의 듣는 것만 했거든요. 그 교수님이랑 같이 강의 듣는 것만 했는데 일주일 동안 밖에 산업체 견학도 다녀오고 그리고 들어와서 실습도 하고 나서 이해 안 갔던 부분들이랑 조금 몰랐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더 접할 수 있어서 확실히 실험하는 게 더 좋다고 느꼈고 이번에 이렇게 만드는 게 저희가 처음이라고 해서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방학 기간에도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황선우 기자였습니다.